색소폰을 보시면서 소리의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소리가 답답하게 나는지를 아셔야겠죠. 실질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마우스피스를 보는 거를 너무 다 조금 문다. 예. 이 옆으로 보면은 이 마우스피스를 무는 게 이렇게 조금 무는 거예요. 이런 소리. 이렇게 뭔가 조금 물고. 근데 이거를 뭐 복식호흡으로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마우스피스를 너무 조금 물기 때문에 리드를 많이 못 떨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가 답답하게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우스피스도 계속 바꾸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피스만 조금 더 깊게 무는 느낌으로 톤 내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 이유는 내 호흡을 쭉 더 잘 밀어주고 뭔가 볼륨을 높여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소를 낸다. 이게 아니라 얘를 자 윗니와 아랫니 소를 같이 동시에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문다는 느낌으로 불어야 얘를 톤을 잘 낼 수가 있거든요. 조금 더 깊게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가 호흡을 빵 냈을 때 쭉 밀어줄 수 있게끔 이게 뭔가 얘를 얕게 물면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소리가 차이가 나죠. 이건 제가 똑같이 호흡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무는 위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. 뭐 고음 낼 때만 아랫니를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소리를 낼 때 내가 부는 느낌이 소리가 답답함을 느낀다면은 얘를 조금 더 깊게 물고 톤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훨씬 좋으실 거예요. 서브톤은 호흡만 더 편안하게 부드럽게 내는 느낌으로 섞어서 불면 이렇게 되겠죠. 한번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물어보세요. 내가 원래 무는 느낌이 조금 답답했다면 조금 더 깊게 물고 부는 느낌으로.